안녕하세요. 왕초보 유튜버 초록스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 꿀팁 알려드려요. 저도 이제 완전 초보인데요. 그래도 저랑 같이 성장하신 유튜버님,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유튜버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그분들을 위한 제가 두 달을 그래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꿀팁. 사실은 어제 그 저보다 이제 큰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순이 다육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대형 유튜버님 채널 위주로 보잖아요. 뭐 다들 이제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보실 테지만 그 다육이 페트병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아실 거예요. 그분 거랑 다육이 어떻게? 그분 거 아시죠? 그리고 다육이 집 TV 그리고 화초랑 어떻게 사는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채널 영상을 보면 10분 그리고 15분 이렇게 긴 영상인데 저는 되게 열심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영상을 10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순이 다육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초보는 너무 길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분 이하의 영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요. 오히려 뭐 다육이가 아플 때, 식물이 아플 때 구독자님들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영상 올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육이 분갈이 하고 이런 것도 그 대형 채널 분들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제 채널을 보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되게 오래 하고 있잖아요. 보통 전문가님들은 쓱쓱 5분이면 하실 거를 저는 막 20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해주시기를 3분이 딱 좋다, 3분 정도면 딱 보고 가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여러분 또 영상 길어지기 전에 꿀팁 알려드려요.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면 3분짜리 영상을 10편 올려주세요. 그러면 금방 쓱쓱 커지고 정말 그 구독하시는 분도 쉽게 다가와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줘야 이 구글 AI도 이 영상이 좋구나 하고 추천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만약에 와서 댓글만 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지 않는다면 그 영상 노출 빈도가 떨어져서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긴 영상보다 3분씩 잘라 10편 정도를 처음에는 올리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 어제 배웠어요. 두 달 만에. 완전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려봐요. 시작하시는 유튜버님 모두 응원하고 힘내세요.